안녕하세요. 입시뉴스 시간입니다. 예,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저번 몇 주 동안 좀 쉬었다가 지금 다시 오랜만에 영상으로 좀 찾아뵙습니다. 오늘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지금 한동안 학교를 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과를 좀 챙기긴 챙겨야 될 텐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직까지 동아리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되게 난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이제 독서 기록 요 정도일 텐데 그래서 생기부에 들어가는 독서 감상문 이걸 이제 어떻게 쓸 건지 오늘 이제 간단하게 작성 요령을 좀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게 얘기해봤자 잘 안 들으니까 되게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독서 감상문은 사실은 제가 이제 국어국문과 다닐 때에도 뭐 일상이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의 과제이라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이 좀 뭔가 형식이 얽매여 있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되게 좀 서툰 감상문을 썼다면은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조금은 감상문다운 감상문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좀 심층 면접이 이루어질 때에 좀 연계할 수 있을 만한 감상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행평가 목적으로 하는 감상문에서는 각 선생님마다 채점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독서 감상문, 독후 기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줄거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릴 건데요. 예, 마찬가지로도 이제 학생 시절에 뭐 독서 감상문을 이제 쓰려고 하면은 꼼수를 좀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뒤에 막 저자의 말이라든지 옴기니의 말 여기에서 막 요약된 부분을 따다가 거기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리고 문장이 딱 그런 문장 있잖아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막 첫 단락에다가 박아넣으면은 문제는 그 다음은 어떻게 쓸 거냐 인 거거든요. 줄거리를 실컷 한 단락에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들어가려면은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몇 개 쓰고 난 다음에 몇 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본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독서 감상문은 어디까지나 감상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읽고 난 다음에 인상적인 대목만 이게 비록 한 군데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좀 연계되어 있는 대목을 발견해서 하나의 글로 만들면 참 좋겠지만은 처음에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절대로 글 전체의 내용을 전부 담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화두를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좀 컨셉을 잡고 들어가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독서 감상문 지정 도서 같은 것들을 읽으실 때에 자꾸 감상문을 써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막 내용에 얽매이고 이러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이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어떤 컨셉을 잡아서 감상문을 진행할지 소설은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은 대체로 대립하는 가치관의 충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단언하기 힘든 우리 사회의 딜레마가 거기에 주제의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제 중심 소재로 발견을 해서 저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수법이 이 화두를 가지고 바로 제목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제목도 무슨 허생전을 읽고 라든지 우상의 눈물을 읽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설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의식, 가치관의 대립이나 충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 이 화두를 제목에다가 아예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심청전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심청의 행동은 과연 진정한 효인가 이런 식의 화두를 떠올리셔서 그걸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글을 써내려가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세 번째는 고정된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거의 대부분 이제 숙제로 독후감, 독서 감상문을 많이 써왔을 텐데 항상 쓸 때 첫 줄이 좀 많이 어렵죠. 그리고 항상 첫 부분에는 이 책을 읽은 동기 막 이런 거를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줄거리를 쓰고 그 다음에 나의 느낀 점 이런 거를 써야지 이게 좀 정상적인 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이 동기는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대부분 학교에서 도서를 지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추천한 추천도서 이런 걸 읽게 마련인데 오히려 억지로 초반에 동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글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고 처음부터 뭔가 좀 만들어져 버린 그런 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안 써도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제목을 아까 전에 그 2번에서 제가 화두를 찾으라 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고려해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걸 참고해서 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느낀 점, 본인이 이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기록을 남기는 것 이런 성격이 좀 강하고 원래 독서 감상문의 취지는 본인의 감상을 본인이 기록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남을 보여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생기부를 목적으로 이 독서 감상문을 작성을 하신다면은 실상은 이렇게 들어가는 이 난에 독서 기록을 작성하는 난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담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건 어떨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컨셉, 화두를 잡아가지고 이걸 작성을 하게 되면은 딱 그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 독서 기록에 생기부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학생부 종합 면접 시에 여러분이 읽었던 도서 목록 그리고 독후 기록을 보고 면접관의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읽었는지 혹은 읽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거기에서 다 얘기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 매력적이지 않은 대답이고 내용을 충실히 다룬 그러한 답변이나 기록이 아니라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지 그 고민의 강도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자기가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서툰 문장 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변에는 이러한 문장 표현을 다듬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선생님들 혹은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내용을 만들어 달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용을 직접 써주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했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어떻게 하면 매끄러운 문장을 쓸 수 있는지는 충분히 옆에서 간단하게만 건드려줘도 완벽한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막 수월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쓰기나 읽기 혹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유하기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한테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게 비록 타의에 의해서 읽는 그러한 독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책장을 덮고 다만 10분이라도 이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거를 나의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잠시라도 생각을 해보면 독서 감상문을 쓰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영상은 이렇게까지 이제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책을 읽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옆에서 같이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